친구들아. 아이고. 어! 너희들도 엄마가 여기 학원 끊어주셨어? 그럼 염해라. 아예 그럼. 아 요리야 왜 동갑이면서 말을 더듬어? 웃어. 아니 그래 염해라. 그래 우리 동갑이잖아. 학교에서 배웠잖아. 이상한 아저씨가 말을 걸면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말아요를 하라고. 여러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맞아. 진짜 이건 사실인데요. 자 요루루랑 저랑 실제로 만나잖아요. 그럼 동갑이란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상한 소리라고. 네 그렇습니다. 아 왜 나는 왜 때리는 거야? 아 어쨌든 친구들아 오늘 여기에 수학을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 발디 선생님이 계신데. 발디 선생님? 발디 선생님 어? 야 여기 국어학원 아니었어? 여기 수강료가 그렇게 비싸. 어? 우리 엄마가 여기 한 시간 듣는데 100만 원 줬다나? 나 여기 다니려고 집 팔았잖아. 야 요루야 너 1 더하기 1이 뭔 줄 알아? 귀여미. 이러니까 얘네 심각해. 이러니까 엄마가 널 수학 학원에 보낸 거야. 어? 아니 나는 귀여움으로 승부할 거야. 세상에 귀여움으로 살아갈 거야. 이잖아 이. 아니야 귀요미야 귀요미. 그래. 너는 집만 팔 게 아니었구나. 1 더하기 1은 루트 2지 임마. 아 수건아 너는 그러면 2 더하기 2가 뭔 줄 알아? 2 더하기 1? 기다려봐 이거 함수로 계산해야 돼 이거. 함수로? 함수 그래. 그러니까 네가 수학 교실에 온 거야. 아 덤덩아. 덤덩아 너는 그러면은 이게 뭔 줄 알아? 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아무것도 못 푸니까 여기 온 거야. 뭔 소리야? 여기 영어학원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수학학원이야. 이것도 못 푸니까 이거 기초적인 문제를 못 풀면 어떡하니. 자 어쨌든 오늘 수학을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 바이드 선생님 가보자. 와! 바이드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바이드 선생님! 티처! 오늘 아무도 안 계시나 보네. 오늘 분명 오시라고 했는데. 오늘 분명 오는 오시면 어디였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죄송해요. 내가 케첩 먹다가 이 빨먹기. 아이들 오셨다.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밥을 먹다가 흘려가지고. 얘네들이 오늘 공부하러 온 이제 이게 은기환이랑 이루루랑. 댄댕이랑 이슈건 맞나? 제가 미모 담당이에요. 그래 오늘 한번 공부를 빡시게 해볼 테니까 선생님을 따라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이 방에 들어가렴. 네. 1 더하기 1은 귀요미. 아니야. 2라고 2. 정답은 3이 아니었던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열어줘. 언니? 언니 이런 것도 못 푼단 말이야? 나 못 푼다고! 우리 잘못 온 것 같은데? 아니야 선생님이 원래 문제를 못 푸는 학생은 너무 다혈질이 혼내켜 주신다고 하긴 했었어. 그럼 다른 문제. 얼굴 왜 저래 또? 2 더하기 2는 뭐지? 2 더하기 2요? 귀요미! 귀요미? 그래 정답이야 올라가. 그러면 3 더하기 3은 뭐지? 6 틀렸어! 귀여워! 뭐야! 도대체! 도와라! 여매다! 여매다! 아무래도 야 얘들아 빨리 교실에 들어가자 교실로! 9 곱하기 5? 9 곱하기 5가 뭐지? 9? 설마 이런 문제도 모르는 건 아니겠지? 덤덤아 네가 풀어봐! 9는 제길 모르겠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니! 모르겠다고?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지. 바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너희들은 이 문제를 알겠지 당연히? 선생님! 응? 제가 얼굴이 귀여우니까 그냥 보내주시면 안 돼요? 나는 말이야 내 얼굴도 깜찍하니까 널 먹어버려도 되겠니? 선생님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어린 치유 문제도 못 푸나? 그래 이 문제의 정답은 45라고요 45. 45 아주 대단하구나 선생님. 다음 문제를 주세요. 애들은 멍청해가지고 못 푸는 거야. 그래 다음 문제도 이번 문제랑 같이 아주 쉬운 문제란다.
뭐죠? 자, 이번 문제는 자, 내가 채팅창에 한번 맞춰보렴. 아, 네. 네. 자, 이거는? 설마 모른다고 나 그런 소리 남았겠지? 아, 잠깐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 뭐 시간이야 뭐 한 2루트 정도는 줄 수 있단다. 8745151-54 선호? 선생님 멍청이! 선생님이 이상한 문제를 내고 우리를 뚝배기를 부시려고. 언뉴티드 앤드 언데펀드. 안되겠습니다. 어? 뭐야? 아니? 발디 선생님의 수학 교과서? 이게 뭐지? 아무래도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선생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 같아. 문제 풀 걸 한번 만들어 볼까? 빨리 여기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거 뭐야? 너무 어려워. 이건 풀 수 없어. 아무리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라고.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해서 우리는 나가지 못할 거라고. 와 진짜 어렵잖아. 8 곱하기 8. 0인가? 아닌데? 여기 외면에 있어. 뭐해? 야, 이거 비밀번호 뭐야? 16이잖아. 오케이. 얘들아, 일단은 아마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내서 우리를 저택에 가둘 예정인가 봐. 수학 문제? 그래.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면 여기서 나가지 못할 거라고. 수학 문제 내 전문 분야야. 일단은 여기서 빨리 나가려면 수학 교과서를 찾아서 정답을 알아낼 수밖에 없어. 수학 교과서?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런 거 내가 잘 찾아. 잠깐만. 아니, 깜짝이야. 아니, 여기다 멈춰 버려. 페르마의 정리를 설명해 버려. 뭐라고요? 페르마의 정리를 모르는 거지? 뭐라는 거야, 선생님? 뭐라는지 나 들리지가 않아. 왜 그러세요, 선생님? 선생님, 도대체 무슨 문제를? 14. 여기 정답 14예요. 14. 오케이, 14. 잠깐만, 아 너무 어려워. 들어갈 수가 없잖아, 비밀번호를 몰라서. 여기 비번이. 자. 아무래도 정답을 알려면은 빠르게 정답을 풀어서 여기 나가야 될까봐. 뭐야? 책을 두 개 찾았잖아. 아주 머리가 멍청한데 아주 간단한 문제를 내줘야겠구만. 슉. 아, 어떡하지? 일단 비밀번호를 교과서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야. 아니야. 잠깐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을 도망다니면 머리가 똑똑해질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저 그냥 수학 안 할래요.
전 수학보다 국어가 더 좋아요. 어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수학이 얼마나 좋아? 이로운 수업인데? 수학은 어? 정답이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정답에 얽매이지 않겠어요. 그래? 너의 미래도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죠? 너의 목숨이 제로가 되는 그 순간까지 파이팅! 이럴 수가... 어 맞다 여맨아 아주 네. 간단한 수학 문제를 가져왔다. 나 선생님이랑 공부 한번 해보지 않으련? 네네네네네. 자 여기서 물음표는 뭘까잉? 설마 이걸 모르진 않겠지? 2여 2! 2? 그냥 2? 마이너스 2! 오 여민아 아주 똑똑해! 브라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들도 일로 와보렴? 어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사프를 너무 잘하잖아! 우리 여민이가 문제를 맞췄어요! 들어가서 아주 칭찬해줘! 아니! 들어가 들어가! 우리 여민이가 문제를 풀었다고! 여민아! 어어어 정규제에 뽀뽀를 해줄게! 고마워! 수학 문제를 하나 풀었을 뿐인데 이렇게 사랑을 받다니! 자 그럼 다음 문제? 이번에도 아주 쉬운 거예요? 네네 네. 자 인수분의 공식을 하나 말해보렴. 뭐? 인수 뭐요? 인수분의 공식이래. 인수분의 공식? 이 어! 이, 제대로 맞추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 어 우리 이렇게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인수분의 공식을 한번 말해보렴. 야 뭐라는 거야 얘들아. 인수분의 공식을 알려달래. 아니 정확히 말해봐. 무슨 공식? 인수분의 공식을 말하라고. 이수근? 이수근의 공식? 어이 이수근의? 이게 뭐야? 얘들아 빨리 좀 맞춰봐! 좋을 것 같은데? 이수근의 공식은 완전 제 것만 이용한 이수근.. 어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래? 그럼 너 죽어! 안 되겠다! 정답! 알겠어! 뭔데? KA 더하기 KB 더하기 KC는? 아 방금 멍청아! 마지막은 네가 남았다. 선생님? 응? 전 그 공식 몰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예. 이제부터 잘 먹고 잘 못 살게 해줄게. 이러지 마세요 선생님. 여기다. 이러지 마세요 선생님. 인수분. 선생님 아무래도 발디 선생님이. 야구르지? 야구르지? 뭐야? 어떻게 살아 올라오는 거야? 와! 도망가! 도망가야 돼! 3.14592653487 선생님을 따라해보렴. 네네네네. 여매나 파이가 뭔지 알고 있니? 파이요? 응? 먹는 파이는 알고 있는데? 오 여매나 제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와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무도 애들을 14 오케이 14 비밀번호를 다 외워야 돼. 숫자로도 말이야. 55 곱하기 3?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아, 오케이 165 165 여보다 얘들아 수학 문제를 외워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모두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 그 수학 문제를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 이거 터졌어. 그래 알겠어. 우리 수학 이제 교과서를 하나 맞춰주면 되거든? 벌써? 벌써? 그래 이제 빨리 여기서 나가보자 한번. 내가 선생님을 빼앗아버려. 선생님 왔어 선생님 왔어. 선생님 그 머리를 제가 언젠가 다 도망갔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냐?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일단 여기 숨어있자. 여기 숨어있을게요 일단. 수건아 이쪽으로 와. 쳐봐.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가. 쳐봐. 수건아. 우리 학생들에게 냄새가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심심한데 원주일송이나 불러볼까? 저 날 따라해봐요 이렇게. 원주일송? 0414152538 5389793237. 너무 재밌다. 수학은 너무 재밌어. 원주일송이 뭐야 도대체? 아니 너무 어려워. 무시무시한 녀석. 수학을 계속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어. 무시무시해. 왜 무서워? 무시무시한 녀석.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안 되겠어. 우리도 수학 공부를 해서 수학 선생님을 부셔버리는 거야. 수학 공부를 해서 수학 선생님을 부숴버린다고? 그래, 너가 네가 수학 선생님한테 엄청난 문제를 내서 수학 선생님이 당황하게 만들자. 어때? 좋았어. 잠시만 기다려봐. 그럼 내가 공식을 내가 노래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그 선생님을 내가 한번 당황시켜볼게. 그래, 좋았어. 좋았어. 잠시만 기다려봐. 그래, 알았어. 내가 시간을 보이고 있을게. 여기서 너는 수학 공부를 하고 있으라고. 좋았어. 안 되겠어. 수학 선생님이 이길 만한. 수학 선생님을 이길 만한 문제를 만들어야 돼. 좋았어. 수건아, 공부해 공부. 좋았어. 공부하고 있어. 뭔가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있어. 그래. 좋았어. 수학 선생님을 부셔버릴 만한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 천재 인수건. 좋았어. 좋았어. 생각이 났어. 선생님이 다가오고 있어. 빨리 만들어야 돼 수건아. 생각이 났어! 수학 선생님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수건아! 빨리! 났어. 생각이 났어! 수학 선생님이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 생각이 났어! 오케이! 뭐가 생각이 나니 얘들아? 선생님! 당신! 뭐니? 이 수건은 우리 학교 전교 1등입니다. 예? 정말? 한번 수학 대결을 해보시지요. 그래? 수건 안 문제를 내보렴 선생님한테? 좋았어. 여기 달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크래퍼가 있구나. 좋습니다. 이 달력이 있는데 정확히 오늘이 7월 29일이라고 했을 때 정확히 저희 정모 날짜가 언제죠? 정모? 정모 글쎄? 날짜? 한 23일 뒤라고 하면은 이 달력이 찢었을 때 정모 날짜를 가져가시오. 이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법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수건아.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깬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B라고 했을 때 밑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성립한다고 한다구나. 그럼 그 답이 뭘까 수건아? 맞추면은 대가리가 뚫릴 준비하고. 아니 공식을 말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그걸 얘기하라고? 그래요? 드리칠 게 없나 보구나? 아무거나 말해 그냥 아무거나 말해! 아무거나 생각해야 돼 수건아! 아무거나 말하고 그냥 아무거나! 생각이 안 나! 아무거나 말해 수제로 아무거나 말해! 안 되겠어! 피타고라스 할아버지를 불러오는 건 어떠니? 아무거나 말해! 수건아! 기다려봐! 잠시만! 그런 시간에? 죽어! 아니야! 너 뭐야? 멍청이! 너네 믿는 게 아니었어! 안돼!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말해보라니! 나한테 불가능해! 교과 다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교과서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교과서 하나를 모르겠네요. 수건아 일로와.
수학 선생님이 이기려면 더 강한 농도의 수학 문제를 내야겠어. 그래, 그게 좋겠어. 좋았어. 방금 또 좋은 생각이 났어. 선생님한테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내보는 거야. 어떤 수학 문제인데? 좋았어. 바로 이 물을 이용해서 수학 문제를 공격하는 거지. 물을 이용해서? 잘 들어봐. 여기서 설탕물을 여기서 20%의 설탕물을 만들었어. 뭐? 근데 여기서 8%의 설탕물을 200g을 더 더했을 때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시오. 아니 소금물의 설탕물의 농도를 구하시오. 어떤? 너무 개소리인 것 같아, 수건아. 아니 이 문제랑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다, 우리 빨리 그냥 수학 교과서를 찾고 여기 나가자니까. 아니야, 선생님한테 문제를 내고 선생님 불도로 만들 거라고. 여기에 비밀문이 통로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고? 아니 피타고라스의 정의법을 따르자면 여기에 비밀 통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계산법이 나와. 이쪽으로 들어와. 아니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지? 이게 바로 수학의 논리야. 무슨 소리야 이거? 개 놀린 것 같은데. 아니야, 퍼버 뭉쳐와. 이게 바로 수학이라고. 잠시만, 좋은 생각이 났어. 뭐지? 수학 선생님한테 로켓 문제를 내는 거야. 로켓 문제? 그래, 여기서 1m에서 폭중 로켓을 뛰어 올렸을 때 3m에 뛰어 올린 폭중 로켓의 높이를 구하시오. 그럼 이 문제는 어때? 이 문제는 그 폭죽을 이수건의 똥꼬에 터뜨렸을 때 이수건이 얼마나 아파할지 그 값을 구하시오. 어때? 얼마나 아파할까? 좋아. 굳이 내 똥꼬에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 네 똥꼬에 그거를 넣고 한번 터뜨려봐. 이럴 수가. 잠시만, 넣어줄래? 알았어. 한번 계산해볼게. 그래. 자, 한번 터뜨려볼게. 얼마나 아픈지 그 값을 구해봐. 오케이. 아무래도 죽을 만큼 아픈가 보군. 뭐야? 왜 다 터져 있어? 뭐야? 선생님! 안 되겠어요. 교과서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교과서 하나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 하나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만 찾으면 나갈 수 있는데. 선생님이 쫓아온다. 정답을 모르겠어. 그래, 이 문제를 모른다고? 자, 이러면 나 처음부터 보자. 손가락이 8개 있지. 두 배로 늘려버렴? 8개가 있으니까 두 배로 늘리면 16이야. 손가락이 넌 16개니? 그걸 늘리란다고 진짜 늘리네? 12. 12? 그럼 발가락가 있어볼까? 네. 나 손가락 8개와 발가락 8개가 2개 있어. 그럼 뭘까요? 그러면은... 8이겠군요! 그렇지. 그러면 거기서 손가락 4개를 더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내가 몇 살이니 지금? 알겠어요. 그러면은 뭐야, 도대체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21? 수학 문제를 더 해볼까? 오늘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번 빌려볼 건데 주변에 보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구만. 네, 피타고라스 한번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한번 수업을 좀 들어볼게요. 자,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는데 여미는 어디 갔니? 여기. 자, 이거 그러면 앉아가지고 네 배워보도록 할게요. 배워보는 시간을. 자, 피타고라스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피타고라스 할아버지란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요. 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직각삼각형의 빵을 먹고 싶어. 직각삼각형의 빵을 먹고 싶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결벽증이 있는 거야. 결벽증까지. 근데 그 삼각형 빵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어? A제곱 값을 B제곱에 어? 합을 구하래. 아, A제곱이 B제곱이 합을 구해요? 그리고 그거를 구하지 못하면 빵을 못 먹는데. 안돼 안돼 빵 먹고 싶어. 빵 먹고 싶지. 빵 사와. 빵 사오라고요? 네. 다녀와.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여러분들. 랩을 구하고 비밀번호를 맞춘 다음에 내 친구들을 구해주고 여기 빨리 탈출합시다. 45 아닌가? 8 곱하기 8 5, 빼기 50 12 14 14 14고 또 문제가 있을텐데. 레버를 줘 얘들아 레버를! 8% 어? 여메라! 그래 레버를 빨리 줘. 얘들아 나 여기서 빨리 탈출시켜줄게. 여기다 나 드디어 여기서, 모든 여기서. 걸 알았어. 뭐라고? 나 수학의 모든 걸 알았어. 수학의 모든 걸 알았다고? 나만 설명해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어. 알았어. 그 수학 선생님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자. 좋았어. 얘들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여기서 수학 선생님을 기다리자. 어 좋아. 네가 수학 네가 수학으로 수학 선생님을 이길 수 있다 이거지? 당연하지. 알겠어. 수학 선생님 수업 들을 준비 다 됐습니다. 어 깜짝이야. 얘들아. 네. 어 수업을 준비 들을 준비가 됐다고? 선생님 제가 모든 걸 알았습니다 수학에 대한. 오 그래 그러면은 자 한번 선생님한테 덤벼보도록 하렴. 제가 노래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 노래로 설명해보렴. 1독이 1은 귀요민 2독이 2도 귀요민 3독이 자 그럼 다음에 수원이 이게 수학은 어려워. 선생님 제가 엄청난 수학 공식을 알아냈습니다. 그게 뭐지? 초등학교 수학 공식을 보면 가분수가 있고 그냥 분수가 있는데 우리는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요리야 일로 와보려. 선생님 응?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네 죽음은 성적순? 그럼 도망가겠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말이. 나 방송을 생각해서 멈추라 그러는 거야 제발. 야, 이거 뭐야. 어 그래 선생님이 화날 뻔했는데 어 네. 그냥 가 이미 늦었어. 네 눈치가 더럽게 없구나. 죄송해요 선생님. 야 저 알고 보니까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좋았어. 애들아 교과서 하나 봤니? 요루야 교과서 봤니? 못 봤어. 교과서 없어서 선생님한테 혼나는데. 아니야 혼나진 않아. 죽을걸. 아, 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교과서? 아, 교과서 어디서 봤는데? 찾았어! 찾았어! 탈출하자! 알겠어 맞아. 알겠어 탈출하자 그냥 빨리 탈출하자. 여기서 이 공식만 쓴다면 바로 탈출할 수 있어. 좋았어. 오케이 가자. 좋았어. 좋은 생각이 났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공식을 하나 했어. 공식을? 그래. 좋았어. 이 중학교 수학 공식을 보면 이런 공식이 있지. 예수 그네 공식 말이야. 수건이가 그네 공식. 좋았어. 이 수건의 공식. 오 수건아, 내가 오늘 공식 하나를 더 알려줄 거야. 잘 들어봐라 뭐죠, 선생님. 자, 너희들한테 인수분해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오늘은. 인수분해요? 그래. 야, 이게... 오늘은 수건이가 잠깐 이름이 인수가 될 거야. 아, 네. 오, 인수분해 공식은 자, 이렇게 인수가 있을 때 분해시켜주면 된다고. 아, 이거! 와, 선생님! 인수가, 인수분해가 인수를 분해하는 거였어! 아, 인원수분해라니, 정말 무시무시하네. 자, 자, 요로는 여자니까 인순이로 하자. 인순이 분해도 알려줄게. 인순이 분해? 빨리 얘들아 올라가. 나 틀렸어. 나 꼈어. 아니 이게 체육 시간이야 수학 시간이야. 자 이거를 지나가려면 문제를 맞춰야 된다. 자 잡소리 하지 말고 문제를 맞추렴. 3 더하기 3은 6 그렇지. 패스. 자 그 다음 6. 자 5 더하기 5는 10. 자 그 다음 패스. 자 수건이 9 더하기 9는 10.
자, 근데 덤덩이 자, 실사인드 7은? 14 14? 그래, 그 다음 수건이 야, 2 곱하기 2는? 뭐라고요? 2 곱하기 2는? 2 곱하기 6! 자, 마지막으로 여맨이를 맞춰볼게요. 여맨 아주 쉬운 문제를 줄 거야. 네. 자, 9872 곱하기 3675는? 17,687! 오, 정답했어! 아, 감사합니다! 죽어? 아, 야, 올라갈 수가 없어! 저 밭을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으앙! 얘들아, 밭에 올라갈 수 있니? 안 올라가서. 그럼 게임모드 쓰고 올라가자. 자, 얘들아, 아직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주렴. 뭐야, 문제야, 또? 만약에 여기서 낙하하게 됐을 때 사람이 죽을 확률은? 17.5%입니다! 미안한데, 게임모드야? 우와! 자, 다음. 자, 덤덩이가 실천해줬구나. 죽을 확률이 100%였어.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가볼까? 네, 네, 죽을 확률이 100%였구나. 빨리 올라가서 여기를 탈출해야겠어. 수학 문제를 계속 풀다가는 머리가 아파서. 문제가 하나 더 남았단다? 문제가 남았다고요? 너희들이 나한테도 탈출할 수 있을 가능성은? 16.5%입니다! 아, 도망가기! 얘들아, 아직도 못... 얘들아, 빨리 올라와! 바로 영포대... 우와! 우와! 나한테 탈출 확률은 0%야, 얘들아! 아, 선생님! 0%라고? 선생님! 알아듣지 못하는 거니? 응? 선생님, 수학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예! 하지만 너희들은 나한테 전부를 한다. 하지 마렴. 너희들이 없으면 네? 선생님은 돈을 못 번단다. 가지 마려. 가지 말라고요? 어, 너희들은 내 돈 줄란다. 선생님이 나한테 고백을 하셨어. 얘들아! 선생님이 드디어 어? 수학의 진리를 아셨어. 무슨 소리야, 이건 또. 선생님, 수학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얘들아, 수학은 전부가 아니란다. 그럼 뭐죠? 사실 전부는 돈이야. 돈이 전부란다. 자, 다음 달부터 학원비 인상할 거니까 부모님들한테 가정 통신문 전해 드리렴. 얼마죠? 어,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이었잖아.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너희들 수학 성적이 오르는 만큼 내 월급도 오르니까 열심히 하렴. 아, 선생님 어이. 오늘 수업 정말 재밌었어요. 선생님도 재밌었단다. 죽음을 건 수학 교실이었어, 얘들아. 너무 재밌었어. 야, 선생님도. 오늘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배웠는데 얘들아 좀 유익했니? 난 인생을 배운 것 같아, 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 얘들아. 수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어? 돈이 전부란다, 얘들아. 돈이 전부라는 걸. 돈만 구하네요. 문제가 하나 생각이 났어. 문제? 어, 문제 한번 내봐. 우리가 이 컨텐츠를 나중에 유튜브 영상에서 올릴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될까? 글쎄, 아마.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아마